아니 여기 도착 30분 전에 받았어. 내용을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 쪽대본이라고 하죠. 그렇지. 쪽대본 보기나 해요 이래가지고. 네. 분위기 맛있지 아, 말고 이래서 뭐 안 보셔도 돼요. 이거 뭐 인사치레니까. 그렇지.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사례는 없어. 어떤 이제 유명인들과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낸 그런 이제 맥주도 있고 뭐 아, 와인도 그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아 그렇지 없지. 그러니까 아, 뮤지션과 콜라보한 그런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그냥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메탈리카 맥주 없나요? 유명한가 봅니다. 이제 메탈리카는 메탈리카 이제 맥주. 그러니까 정식 맥주가 나오기 전에 그냥 버드와이저랑 메탈리카랑 이렇게 콜라보를 했었던 게 있었대요. 그거는 꽤 옛날에 그래서 이제 버드와이저에서 나온 메탈리카 무슨 맥주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이제 구할 수는 없고 엔터나이트라는 맥주. 아, 그때 한번 맛봤죠? 괜찮고 네. 저기 버드와이저 있잖아. 네. 형. 네. 버드와이저 이쁜 병이 하나 나왔는데 좀 보여줄까? 그래요. 아이 버드와이저. 아이고 이쁘게 나왔어. 아이 그래. 장사꾼이야. 장사꾼이야. 아이 이쁘네. 보자마자 요렇게 나온 버드와이저 급한 불도 끌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뻐가지고 급한 불도 끌 수 있을 것 같아. 저 인간은 씨. 그래요. 안 좋아. 네. 그렇지. 네. 내가 자꾸. 아무튼 요 버드와이저에서 옛날에 이제 메탈리카랑 콜라보를 했고. 그렇지. 거기다 놔. 코에다 놓고 그래. 웅장해지네요. 네. 뭐 내려놔. 내려놔. 이제 엔터나이트라는 엔터나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구하기가 요즘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예전에 신기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락바나 몇 점 들여놨다고 하는데 별로 찾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있다고 하고 그것도 있다고 합니다. 위스키. 아 위스키. 메탈리카 위스키. 위스키 인도자 그거 혹시 그거? 지네 노래는 아니고. 아, 그 남의 노래 아니야. 그 씬리지. 근데 그게 원래 아일랜드 민요잖아요. 아리랑처럼. 맞아. 근데 그거에서 이제 위스키 인 더 자라는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실제로 위스키를 지금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블랙핸드라는 위스키. 이거를 마시면 이제 흑자가 될 수가 있다. 흑자. 블랙핸드. 아, 흑형 아니야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탈리카가 있고 또 메탈리카가 존경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모터헤드. 아. 모터헤드 그 목소리 걸그라니. 버번 위스키. 버번 위스키를 출시했는데 모터헤드 대표곡이잖아요. 그 에이스 오브 스페이드라는 버번 위스키가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이 고래 맥주 창고에도 이제, 아 버번 있어요. 네. 버번 있어. 있어. 뭐 싱글 몰트 위스키. 싱글 몰트 뭐 브랜드 위스키, 버번 위스키. 그렇지. 그 차이가 뭔가요? 아 싱글 몰트는 그 하나의 주조 회사에서 모르는 싱글, 싱글 몰트. 네, 있어요 그런 거. 글램피딩이 있어. 우리한테 글램피딩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글램피딩 뭐 이런 게 있다. 이름도 이뻐. 글램. 요즘 많이 찾으세요 싱글 몰트를. 근데 내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해.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글램피딩이 있습니다. 딱 그러면 그렇군. 그리고 가시더라고. 그런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고 브랜디드.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섞어서. 아 그래. 템프로나 이제 룸. 룸에 들어가는 위스키, 윈저 뭐 이런 거, 딤플 이런 거 지금 안 해요. 그런 건 안 한다 여기서는. 지금 안 해요. 우리는 지금 발렌타인 30년상도 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봉인이 따졌어. 아이씨. 누가 먹었어? 아 몰라 어떤 새끼였다는지 따졌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버번 위스키라고 하고 그래. 이거 이제 서초동에서 판다고 버번에. 아 세하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 버번은 아니 이거 내가 지금 할까 말까 했거든. 근데 버번은 제가 알기로는 그걸 거예요. 옥수수 갖다 만든 거. 네 맞아요. 옥수수 갖다가. 네. 아니 뭐가 있는데? 잠깐만. 아 와일드 터키가 우리는 와일드 터키가 있어. 와일드 터키. 그거 좀 유명해요. 나 침 좀 뱉고 올게. 거기 그 비밀 공간에다가 뱉어요. 고스트가 히트 치면서. 예. 손님이 오셨어. 손님이 오셨어요.
라이브 방송하시니까 들어가셔서. 아, 네, 저희 들어서 제 들어가서 제가 사실 후브의 나갈모 백스테이지를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요거 하는 게 이게 나가고 못 해드리겠지만 그거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세요. 뭐. 항상 우리 손님들은 샷다 내려 이제. 어, 손님들은 들어올 때 손님처럼 들어왔는데 어. 항상 나갈 때는 굽시굽시 내서 나가. 하도 우리가 인사해가지고. 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푸드바는 있지요. 푸드바들. 근데 또 보여드려야 되네. 아, 뭐. 아니 체코 맥주가 또 기가 막히지. 아니 네. 원래 버드와이즈가 체코 술입니다. 아, 정말? 네. 근데 미국으로 넘긴 아, 넘어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손님이 얘기를 주시더라고. 아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다 배우고 와인도 저를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건 아닌데요. 손님이? 어, 그렇죠. 그렇죠, 손님이. 아, 저분이 내 월급치는 사장님이에요. 미치겠다. 저거 하나만 따와봐. 아, 참. 네, 방송을 어, 그래, 그래. 먹여, 먹여. 그래, 좀 맛 좀 보자. 아니, 강제로 협찬을 시켜. 어, 아, 죽이는 데여가지고 확 땡기네요. 아, 그래. 여기 좀 계좌 있죠, 여기 국민. 그렇지. 아, 알았어요. 아, 예. 여기로 입금합니다. 자, 체코 맥주. 부드바드. 부드바르. 부드바르. 부드부드하게. 한번 마셔보세요. 자, 끝내준다. 버드와이저보다 나을 거야, 이게. 오, 진짜로. 네. 자, 얘기 하나 많았는데 모터헤드도 아, 아. 어, 버번 위스키가 아, 있다. 아니 이제 세 주째면 언제? 그래. 맥주도 있는데 맥주 아. 제목은 바스타드라는 바스타드라는 후레자식. 아, 그렇지. 맥주 제목이 후레자식. 아, 그래. 네. 어. 이런 게 있고 모터헤드가 있고 아. 또 그 슬립낫. 아, 아시긴 아시죠, 슬립낫. 하면 알지. 네. 상막한 애들이 있어. 얘네들이. 어 넘버 나인이라는 위스키를 또 위스키를 또 했답니다. 넘버 나인이라는 거는 이 슬립낫 멤버 중에 그 죽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어, 어. 슬립낫이 이제 아홉 명인가 열 명까지 아니고 아홉 명이 있는데 베이스에 1번 어, 어. 뭐 뭐뭐에 몇 번 어, 이렇게 어, 했는데 어. 죽은 멤버가 넘버 나인인 거야. 아, 9번째. 예, 네, 그래서 요거를 이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이제 위스키가 이름이 넘버 나인이라고 합니다. 위스키이기 때문에 이제 도수는 이제 51도. 아, 세네. 세네. 위스키가 보통 도수가 이 정도 되죠? 40에서 50 사이.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서 미는 혹시 그 어떤 특가 라인으로 좀 아, 괜찮은 위스키 라인이 있습니까? 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잘 나가는 거. 손님들이 아, 많이 손님, 찾는 아, 위스키가. 손님들 잘 나가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아니 근데 나가라 그런 건 아닌데 꼭 보이고 보여주고 싶나 봐.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안 이게 사장님의 어, 어. 안 달랐어요. 이제 어. 보라를 네. 가져오시네. 어 그렇죠. 어. 요거. 어 이게 뭐야? 어. 내가 요즘 미는 술. 아이 이거는 저거 위스키는 아니지 않아? 아 시나몬 위스키. 어. 아니 요거는 저도 압니다. 어. 기가 막히지. 네, 파이어볼. 어. 일명 불알. 아 그렇지. 불알. 알싸한. 아 괜찮아요. 네. 어. 알싸한 계피향이 어. 어. 달고. 어. 그래서 요거 그냥. 언더락 그치 그치 언더락 하고 그냥 맥 저 이제 얼음 있는 데다가 한 잔 따라가지고 이렇게 마시면 되게 좋더라. 아 미주아리도 괜찮아. 미주아리 할 때 어, 네, 그치 그치 네, 네. 요거 이제 파이어볼 괜찮고 요백 가져오신 거는 아 요게 이제 분명히 이게 색깔이 이뻐가지고 와셔액 아닙니까? 어? 와셔액 같은데? 어? 와셔액 아니야? 어, 부동액 어, 부동액이죠. 사계절용. 네 사계절용. 굉장히 뭐 저기 하이볼하기에는 괜찮은 하이볼로도 쓰고 요거는 진토닉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네, 진토닉하고 이제 네. 섞어서 많이 먹죠. 전통적으로는 진토닉. 네. 아 저도 이 맥주 펍 같은 거 하는 거. 아, 아 맞아, 어. 형은 그랬어. 옛날부터. 그런 거 하고 네. 싶었었는데 우리 귀한 애들이니까. 그렇죠. 쟤는 이제 그 진토닉 같은 거 만들 때 그 레몬 있죠? 레몬하고 얼음하고 저 뭐야 그 토닉 워터. 어. 그거 있으면 기가 막힌 진토닉을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맥주로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아이언 메이든 있죠. 아이언 메이든의 트루퍼 맥주. 뭐 너무 유명하니까. 근데 트루퍼 이외에도 여러 개 맥주를 출신해 가지고 걔네는 라인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어. 무슨 66 있고 666 있고 할로우도 이런 거 있고. 미국에 한번 갔었을 때 먹어봤는데 맛은 없더군요. 그냥 싸게 나왔어. 얘도 가니까는 그 저기 네 캔에 6,900원 그 라인에 있더라고. 아, 그래요? 네. 맛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키스는 맥주가 없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키스의 맥주가 아.
디스트로이어라고 아, 맥주가 있는데 뭐 제가 뭐 여기선 다 구할 수가 없는 맥주다 보니까 그냥 찾다 보니까 있습니다. 아까 메탈리카 얘기를 했는데 메가데스는 없냐? 메가데스는 맥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어래 가지고 타우트 레 몬테 뚜레주르가 있으면 메가데스는 뚜레몽드. 그러니까 아 뚜레몽드예요? 뚜레몽드. 아, 다우 타우트 대 몽데가 아니고 아, 네. 메가데스의 뚜레몽드. 아 뚜레몽드. 그 노래 제목도 있어요.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약간 발라드 비슷하게 된 거. 그 맥주가 있을 텐데 약간 신맛 나는 거. 아 A 얘기예요. 아니야 A는 아니고. 아 저거. 그 듀체스. 듀체스 아. 몇 주 전에 정홍일 형이 왔다 갔다. 저 광팬입니다. 아 듀체스랑 몇 개랑 해가지고 좀 선물을 드렸더니 아 듀체스 그러면서 아. 얼마에 지금? 아 저 가게 좀 고가예요. 9,000원. 그렇잖아. 바빠. 아니 무슨 보조 진행 같아. 뭐 얘기만 하면 상품을 가져와. 예, 예. 여기 두체스. 아 이뻐요 여인네가. 이거 모나리자 휴지에 그리는 비슷해요 저기랑.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9,000원인 게 말이 될 수도 있는 게 저 요거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약간 와인병처럼 생긴 거 좀 긴 거 있잖아. 그거 펍에서 먹으면은 59,000원이에요. 아, 비싸. 비싸. 와인처럼 이렇게 했다. 바디감이 좋은데요. 아, 정말 이렇게 뭐. 그, 다, 그 생생한 걸 다 내고 활짝 먹는 거. 아. 집이 사니까 베레벨 걸 다 알아. 막 흔들어 먹는 거 알고 미국 가서 먹었다 그러고. 그래. 우리는 아, 우리는 그냥 저 잔디밭에서 오삼 막걸리 먹고 토해 놓고 막 이러는데. 아. ACDC. 제가 좋아하는 ACDC. 아, 직류교류. 직류교류. 네. ACDC도 맥주를 냈는데 아, IPA네. 보통 IPA. 예. 네, IPA 맥주. IPA 뭐 그 소개시켜. 아, 또 IPA. 그렇죠. 아, 대표적인 IPA. 스톤 IPA. 아, 스톤 IPA. 굉장히 쓰죠.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요즘에는 IPA가 굉장히 좀 저변이 확대가 돼서 맞아요. 저 라인 안에 맛있어. 편의점에 가도 저 구스 IPA 4개 만 원에 팔고 있고 맞아요. 에일의 정석? 뭐 이런 거 있고 아니야? 수학의 정석이 정석이지. 또 하나씩 다 가져와. 저기 수박하고 다 가져와요. 예. 또 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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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하고 그림 있는 거. 요거는 뭐 인디카 그 이태원 펍 같은 데 가면은 이 포스터로 많이 붙어 있던 거. 푸카시용으로. 포카시용이죠 이거. 사장님이 바쁘셔. 아 바빠. 요거. 가까이 좀 해주지. 수박. 보실 수 예쁜 애들. 얼굴 빼고 손만 이렇게 받쳐가지고 좀 합시다. 절박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 예. 라거하고 IPA하고 라거 에일 차이가 뭐죠? 아 라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매번 드시는 그냥 카스 같은 거. 아 고깃집에서 그냥 마로중 같이 드시는 그게 이제 라거고. 에일은 이제 약간 좀 쌉쌀한 맛. 쌉쌀한 맛. 떫은 거 같으면서도 쓴맛 같으면 그러니까 뜨거운 맛이 약간 느껴지는 게 이제 에일 종류. 흑맥은 이제 그냥 씹어 흙퍼먹는 거 같은 그런 이제 느낌. 그런 느낌. 굉장히 강하죠. 제일 강한 게 이제 흑맥입니다. 맛 위주로 원초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모르니까. 아니 알바가 그 정도 알면 돼. 잘했어요. 그럼. 잘했어. 그 더 알면 내가 사장이지 알바. 네. 이게 상면 발효냐? 맞아. 그 얘기가 있어. 상면 발효. 상면 발효 해가지고 이렇게 맑게 떠오르는 거. 그거는 이런 거 그냥 라거고 맑은 거. 밑에 이제 부유물이랑 이렇게 식후물이 축축한 거 이게 홉 많이 들어가지고 찌끄레기 들어가지고 그리고 맛이 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에일류고 일부는 여기서 좀 끊고 쫙 끊고 오줌 싸러 갑시다. 좀 그래요. 갔다 오시고 다음에는 이제 그 술과 관련돼서 좀 약간 이제 술 때문에 이제 갔거나 좆된 사람. 아 그렇지. 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씨. 맥주는 내가 먹었는데